3, 2, 1. 오늘은요, 팬분들, 허프! 와, 팬분들, 오늘 대박입니다. 남자의 로망, 낚시인의 로망. 우파기가 실력이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빠르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회수도 조금 오르고 있고 구독자도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파기, 파이팅!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방송이느냐. 우파기가 며칠 전에 모하비 차량을 사왔죠. 이 모하비 차량을 이제 그냥 타는 게 아니고도 튜닝을 해야죠. 오프로드 튜닝? 아, 그건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볼게요. What the fuck? 그건 아직 모르겠고 차가 아까워서 바로 낚시 튜닝을 할 겁니다. 말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Listen. 천장에다가 가로바 요거, 그 다음에 룰러, 천장형 로드거치대 요거 세 대에다가 내부에 천장 로드거치대, 그 다음에 견인장치, 그 다음에 카약을 빵, 그 다음에 태클박스를 빵. 바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와, 누가 보면 시브레거 그냥 뭐 어? 물류창고인 줄 알겠어. 아, 카키 색깔로 차 도색 안 하냐고요? 아, 팬분들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차를 이제 해잖아요? 엄마한테 죽어. 셀프로 튜닝하는 거 4시간 걸린다, 5시간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아니요. 윽박이 친구 중에 간간이 방송을 도와주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카센터에서 일한 지 2년이 됐어요. 2년.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싹 다 가지고 가서 빠르게 셀프 튜닝 가겠습니다. 진짜. 아, 이제는 근데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겉모습만 낚시하는 애다, 이런 말을 안 들어. 어, 윽박이? 걔 낚시 방송으로 바꾸고 열심히 하더라. 옛날보다 고기 조금 잡더라. 근데 그래도 못 하더라. 아, 근데 살짝 걱정되는 게, 제가 오늘 튜닝하는 게 막 구조 변경 허가가 필요 없는 튜닝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셀프로 해야 돼, 셀프. 거기 센터에 막 공장장님이랑 뭐 반장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 팬분들, 나 요즘에 낚시하는 분들 만나잖아. 포터 끌고 다닐 때 이거 보고 포르쉐도 집에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어, 아니에요, 이거 모조예요 하면은 다 존나 웃어. 포터 타는 포르쉐 오너가 꿈이었어요. 내가 이랬지. 아, 오늘 얘를 얘에다가 올리는 게 목표. 물건은 다 챙겼다. 와, 이제 팬분들 준비 완료. 자, 일단 도착을 했고요. 오늘 뭐 방송하지? 야, 인사 한번 해라. 안녕하세요, 사랑한다 친구야. 왜? 아이스티는? 아, 미안해, 못 갖고 왔어. 그 친구가 아이스티 갖고 오면은. 근데 저 새끼 왜 센 척해? 아, 맞아, 한번 뜰까 그냥? 아니, 사실은 얘가 니네 카페에서 아이스티 하나 갖고 와라, 공인비 안 받고 아이스티 하나로 내가 챙겨줄게 이랬거든? 내가 바빠서 못 갖고 와서 센 척 하려고. 맞아, 한번 깎아, 형님들. 며칠 문제없을 때 저걸 뒤졌어 그냥. 작사담을 위해서 했지만 나중에 여친 생기면 자기야, 자기를 위해 준비했어. 어? 그러니까 얘는 24리터 그 음료수 박스, 이제 얘가 하드베이트 전용 태클 박스. 하드베이트 낚시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얘는 하드베이트 전용으로 쓰려고 한 거고, 이거는 들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야. 트렁크에다가 두는 거야. 어, 요거는 이제 웜 가방, 쉽게 말하면 웜. 어, 요 까만 색깔, 얘가 룰러. 그리고 왼쪽에는 이 로드 거치대. 싸게 나오는데? 얘는 당근으로 사왔습니다. 당근 마켓으로 싸게. 내부가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구멍 하나에 두 개씩 들어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한 대 한 대만 넣어볼게요. 한 대 한 대. 어, 초리대. 와, 초리대 조심해야겠는데? 오, 그냥 여유 있게 들어가는데? 아, 이거 연비, 형들, 연비 좋더라. 이거 6기통이거든요? 6기통인데 연비가 안 좋다고? 나는 좋던데? 아까 친구가 여기를 살짝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거를 박았는데, 어, 손재도 좋구만. 역시 멸치 문신충 옆에는 멸치 문신충. 다시 태어나도 내 친구 하냐, 쓸바람아? 나 때문에 목이 많이 물렸다고? 내가 쪽쪽 빨아줄게, 쓰바새끼.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제 마음이 시원하다. 맨날 로드 막 휘일까봐 막 짜증나가지고 운전 살살살 하고 그랬는데. 아 그냥 이제 텐션 이제 잡으면 되는 거고. 아 속이 시원하네요. 나 공인비 뭘로 줄 거야? 너 공인비 뭐로 주냐고? 내가 휴표 하나 줄게. 야 방송 보지도 않는. 와 씨, 친구 방송 안 봐? 저 쓰레기 새끼야. 으빠가 으빠가 너 씨 진짜 프로가 될 수 있는 거니? 존나 속이 시원하다. 짜자잔. 이야 오늘 윽박이 그냥 셀프로다가 일단은 성공했고요. 일단 전문가인 친구를 통해서 마무리까지 완료를 해본 상태입니다. 자 일단 팬분들께서 현재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느냐. 윽박아 요거 밖에 있는 이 거치대 이거 카약 올릴 때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 그냥 떼버려라 라는 의견이 지금 좀 많은데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카약을 실제로 한번 실어볼게요 형님들. 일단은 여기에 요 룰러도 이제 달았으니까 과연. 야 좋아 좋아 좋아. 민우야 고맙다 땡큐. 여기는 대형 소형 자동차 종합 검사장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개간지난다. 와 안녕하세요. 2년 뒤에 프로입니다. 아우 예. 아 씨 아저씨들의 취미를 다 하고 있냐? 괜찮아. 연애 안 하고 장가 안 가면 돼. 자 일단 그러면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겁나 편한데 힘들다. 아, 낚시하고 붙어. 잠깐만요. 트렁크가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이 트렁크 안 열리는 것 같은데 문을 한번 살짝. 얘가 자동이거든요 트렁크가. 이번엔 내가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 바로 때릴라 그러네 얘가. 아이씨 카야가 조금만 더 앞으로 해볼게. 조금만 한번 다시. 안돼 안돼. 아 트렁크 못 열어. 초기는 그냥 항상 안 내리고 트렁크 여는 게 베스트임. 단순하게 항상 얘 안 내릴라 그랬거든요. 서울 가든 어디 가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바로 닫잖아. 와 기껏 튜닝 다 해왔는데 트렁크가 안 열려요. 아 씨 차 바꾸자. 이번에 뭐를 바꿀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고 차를 바꾸자. 난 천재야. 뒤로 당기면 되잖아. 뒤로 빼고 얘를 열리기는 열렸어. 봐봐 열리기는 열렸어. 지금 여기다가 일자로 내가 다 로드를 오늘 다 걸어놨거든. 그래서 뒤로 빼야 돼. 잠깐만 로드 꺼낼 수 있는데? 그러나 열풍선 5개 으크바 문제 없어. 노프라 불러 문제 없습니다. 이 상태가 트렁크가 열리는. 아 간지가 안 나? 다 팔자. 낚시는 간지야. 와 낚시 못한다는 말보다 더 치욕스러웠어 지금. 아니 차이에 애호박 달아놓는 것 같아요. 아씨 치욕스러워. 차이에 애호박이요? 주봉에 옥수수 싣고 다니시네요 기억. 애호박 옥수수. 우가가 대왕 안두콩 들고 다니냐 키키요. 아 안돼 차라리 낚시 못한다고 그래. 와 완성. 와 오늘 윽박이 그냥 야무지게 다 했다. 요쪽은 로드 거치대, 요쪽은 카약. 에오바카라니. 시브레야, 에오바카라니. 오,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남자의 로망, 혹은 낚시인의 로망. 이제 윽박이는 열심히 실력만 키우면 되겠습니다. 윽박이 끝까지, 프로가 되는 그날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밥솥!